600조 원이 넘는 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우리나라 대표적 농업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전라북도는 이두 기관과 연계해 연기금과 농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첫째, 혁신도시 중심을 연기금, 농생명 금융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전북혁신도시의 금융기반과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논리 부족을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여건이 성숙하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재논의 시점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전북 야당 국회의원들은 전라북도는 안중에 없는 부산만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공약마저 지키지 않는 정부와 여당의 전북 홀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물 건너갔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심의를 하는데 이번에 포기했으면 3년 뒤에는 문재인 정권이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위원회 지적 사항들이 짧은 시간에 나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추가 지정에 대한 논의는 스럽게또 성숙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기를 어떻게 뭐 어느 시점이다라고 명시를 하기 금융중심지 지정을 내세워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대선 공약 불이행 논란 속에 정부 여당과 야당 전라북도가 어떤 전략과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생방송 심층토론입니다. 자, 전북의 역점 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 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조성 사업이 사실상 보류됐습니다. 어, 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 민관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을 내놓았습니다. 아직은 전북의 제3금융 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라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죠. 자 이것을 두고 전북 정치권에서는 유치 부산에 따른 책임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민들 또한 상당히 기대를 했던 반대 아쉬움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제3금융 중심지 보류 이유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 전북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패널 4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죠. 안우영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인 나석훈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의 박주연 국회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정의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여러분 결과는 이제 보류로 판정이 났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에서 유치무산에 따른 신경전 아주 한창인데 특히 민주평화당과 민주당 구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민평당의 박주 의원을 모셨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미평당의 입장, 그리고 뭐 박전 의원님도 토론회도 도의회에서 진행하셨는데, 토론회 한 소감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 금융중심지지정 끝인가 시작인가 이런 예. 어, 그 주제로 토론회를 했는데요. 결론은 첫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가 어, 금융중심지지정을 공약했지만 예. 부산의 눈치를 보느라고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의 경우에는 제2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다음에 관련된 인프라 지원을 했는데 전북의 경우에는 그런 인프라나 여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재산금융중심지 지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역에서 서울과 부산도 아직 그런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제삼금융중심지를 지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 일어났지만, 네. 어, 부산과 전북은 어, 금융에 그 특화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네. 부산이 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북을, 전주를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음. 그리고 네 번째, 어차피 지금 650조는 전주에서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이게 이제 점점 늘어날 건데, 이 돈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책임지는 자세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를 위해서라기보다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제삼 금융 중심지 지정을 했었어야 한다. 예.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번에 이제 뭐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께서 1 3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아니다, 언제라도 할수 있다, 음, 예.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 대답을 얻어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음.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또 전북 정치권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말 합심을 해서 바로, 바로 추가 재 추진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바로 지정을 촉진하는 그런 활동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어, 보류인 것이지 무산은 아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 그래도 당연하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 그럼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금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 존중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지 안우영 위원장님요 네. 아, 이번 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어 이제 앞으로 금융중심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 그 금융 중심지를 추가 지정하는 것도 정책 대안 하나로 예. 고려할 수 있는데, 다만 어느 도시를 그렇게 지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여건의 성숙도 어, 성숙도에 따라서 그 가능 가능성을 점검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예.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아직 그 생활 여건이나 정주 여건, 인프라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어, 그리고 이제 농생명과 연기금을 특화해서 금융 중심지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아직 그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예.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그런 여건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여건이 되는 대로 어~ 지정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어~ 이런 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갖추어 가느냐에 따라서 어, 충분히 그 지정이 가능하다 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아쉽지만 그런 것들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면서 크게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준비들을 해나가는 것이 좀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여러분, 어, 이미 2009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은 국제금융과 해양금융으로서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를 받기 위해서 평가를 기다렸는데 혁신도시 준공 4년, 또기금용 본부가 온 지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곳이 그런 금융 인프라가 안돼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미 알았을 텐데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보류에 대해서 해석이 좀더 다른 것 같습니다.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다 소극장님? 네. 먼저 이 도민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대를 했는데 기대한 만큼의 결과,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다만, 어,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어, 뭐, 보류냐, 무산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류가 확실히 맞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류가 맞다는 점은, 금융에서 이번에 결정을 <laughs>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 가이드는, 어, 여건 인프라 조성을 먼저 할것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전라북도만의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 모델을 구체화할 것 이런 가이드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가이드를 어, 차근차근 노력해 나가면 그 부분은 어, 반드시 어떤 추가 지정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노력에 대한 어, 것을 어,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금융중심지 추진 위원회가 있어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정희준 교수님 보류라는 결과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까? 그리고 남아 있는 과제를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확실히 들어 있었던 것 때문에 더욱더 이제 도민들이 기대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결과적으로 그 이제 4월 12일날 이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예. 이제 보류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와서 보면은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는 거죠.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이거 같다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뭐냐면 은 이제 행정절차 차원의 문제고요. 하나 는 정치 과정의 문제거든요. 네. 행정절차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융중심지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전라북도가 금융 중심지 계획안을 갖다가 금융위원회에다 내고 협의 과정을 거쳤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아무튼 간에 보류가 됐다라는 거는 뭐 아무튼 잘안됐다는 거죠. 좋게 봐도 안된 안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치 과정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그 정치 과정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이제 그 금융중심지 지정에 있어서의 어떤 조건들에 대한 해석 문제거든요. 그렇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조건들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조건들이 있긴 한데 그걸 갖다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하고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는 이제 전라북도에서 낸 계획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예. 뭐 크게 뭐 어떤 변화 문제가 없을 객관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어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부분 미래 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래 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해석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제 그 정치적인 부분이라는 게 여태까지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그 연구원의 어떤 용역 결과가 이제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해야 된다 라든가 이제 부산에 어쨌든 부정적인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치인 건데 예. 제가 봤을 때 결론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전라북도에 대한 현재에 대한 평가는 사실 별로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그래도 객관적으로 썼다고는 하지만 예.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갖다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예. 결과적으로 금융 중심지가 지정이 됐었을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그 현재 부정적인 부분을 갖다 엎을 정도로 예.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그 부분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안된 거였어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어떻게 보자 그러면은 그 전라북도, 뭐냐, 그니까 전라북도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 야당의 부분 분들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심지어는 여당의 국회의원이셨던 분들조차도, 이신분들조차도 이 전라북도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연금 기금융본부가 전라북도에 있는 것조차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laughs> 예, 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아, 이제 상당히 행정적인 기술적이고 이제 기계적인 어떤 과정을 어쩌다 그 결정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전라북도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정치적 결정까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걸 갖겠다 기대하는 예, 예. 거는 상당히 이제 소박한 희망이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사실 국민연금공단이 오게 된 배경은 LH를 진주로 뺏기고 국민연금공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본부 오는데도 상당히 많은 타적거림이 있었죠. 오고 나서도, 뭐, 논두렁 어, 뭐, 연계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 앞에 이제 행정절차와 더불어서 정치적 과정, 그리고 미래발전 가능성에 있어서의 이 에, 주관적인 평가,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정치력에 달려있을 텐데, 1년도 남지 않은 총선과 연관돼서 역시 부산 경남의 눈치, 뭐, 부산 같은 경우 김혜영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사실 흔들어 되는 모습들도 있었고 여기에 우리 10개 지역구의 의원들의 어떤 협치의 모습 속에서 좀더 단합된 그런 목소리를 좀 기대를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좀 얘기하신 것 같아서 박주현 민평당 의원과 안우형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두 분의 그 당의 입장과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주현 의원. 예. 예, 맞습니다. 그 지금 부산의 경우에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아, 전주의 재상 금융 중심지 지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예. 사실 이제 전라도 사람들은 너무 점잖기 때문에요. 우리한테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는 할수 있어도 다른데 이거 해주지 마라 이런 얘기는 <laughs> 잘 못합니다. 예. 아, 그런데 전 우리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점잖게 대응하다가는 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인 줄 압니다. <laughs> 그래서 전라도 정치인들이 좀더 강하게 똘똘 뭉쳐서 우리는 할수 있는 말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여건이 미비됐다라고 하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된 후에 여건을 갖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낙후되 있기 때문에 이 650조라는 게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국민의 노후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제3금융지로 중심지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여건을 갖추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예. 어, 오히려 이제 보류 결정이 나고도 뭐 그거는 뭐 타당하다고 본다. 뭐 존중한다. 아쉽지만 존중한다. 아.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은 우리가 아직도 어, 파이팅이 너무 부족하다. 아, 이렇게 어떤 침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나고 압박을 하고 또 이거를 역전의 개, 기회로 삼아서 자, 인프라가 미비한 우리 지금 어 김제 용지 지역에 800억 필요하다, 당장 내놔라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정부 여당에 굉장히 서운하고 특히 이제. 네, 전북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파이팅이 좀 부족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저, 합니다. 당사자인 안료영 의원님 장 표정이 좀 굳어지신 것 같은데 열 <laughs> 명의 국회의원 중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우리 적에서는 두 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두 석의 힘입니다만 여당으로서의 파이팅을 좀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 뭐. 아, 어, 그 여, 아까 말씀드린 민평당은 그러면 현현역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다섯 분 계시죠? 예, 네, 다섯 분이 어떤 파이팅을 보여 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제 어, 제가 봤을 때는 그아이 어, 이 실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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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금융 중심지 이 지정 문제 추가 지정 문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그 반발의 실체는 물론 이제 부산 쪽에 이런 그 어느 정도 부정적인 우려 이런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예. 실제로는 수도 수도권 중심의 어떤 금융의 그 기득권 이런 쪽의 영향이 더 크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실제 언론에서도 그렇게 수도 언론에서 그런 지적들을 좀 했고요. 아마 그지방에 이런 금융기관들이 유출이 되고 그다음에 수도권과 지방과의 어떤 경쟁들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그런 반발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부산과 어떤 전북에 있던 이런 대립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의 어떤 그 금융 음, 금융 산업의 어떤 발전들을 위해서 지방 부산이나 전 전북 같은 경우에 자기들 어떤 그 특화되었던 이런 입장을 가지고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공동의 어떤 그 전선을 형성을 해서 어, 지방의 어떤 금융 산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금융 금융위에서 발표한 거는 조금 여러 가지 그 시사할 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오히려 이제 추가 지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어, 이게 지금 그~ 새롭게 추가하는 것도 경제 규모와 그~ 금융 중심지 숫자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그리고 예. 기존의 어떤 그~ 금융 중심지 산업을 평가를 해 봤을 때 미흡한데 이 전체적으로 금융중심지 산업을, 금융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 지, 추가 지정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 가능한 대안이다. 이렇게 보고 이 필요한 것의 필요한 조건과 기준을 밝혀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갖춰가면 예. 얼마든지 지정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런 점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어, 이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우리가 감나무에서 감을 따려 그러면 그 바람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딱이한 장대와 바구니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죠. 그안 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요. 10년 전에 금융 중심지가 됐던 서울과 부산도 사실 국가 경쟁력 그러니까 그 경쟁력 차원이나 여러 가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전체 세계 도시 금융 경쟁률을 보니까 서울이 36위, 부산 46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전두군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정도의 해석을 가지고 과연 여건이 갖춰진다는 것, 그, 앞으로 이제 그 여건이 무엇인지를 이제 또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숙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정희준 교수님 말씀하신 미래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력이 좀더 힘이 붙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물론 당연히. 예. 어~ 정치권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현재의 여건과 미래의 가능성과 그다음에 이제 이 금융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중간에 있어서 그 현재의 상황을 미래로 미래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이행 계획, 계획들을 잘 세우고 적정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될수 있는 이런 정도가 있게 되면 어 추가 지정도 이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 가기 위한 구체적인 현재의 우리의 노력들을 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실제로 우리 국민연금 물론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여건도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지 그런 거를 우리 정치권도 정치권이 서로 여당과 여당이또 협력하고 또 전라북도와 또 정부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그 준비를 갖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를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준비를 해야죠 지금 냄새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 교육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뭐 여러 가지 정주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제 농생명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해서 농생명이라는 건 바이오도 붙고 식품 산업도 붙고 사실 새만금은 식품 무역항으로서 지금 이제 출발하는 네. 것이고 해서 얼마든지 이거를 연결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냄새 문제만 해도 그래요. 이게 마타도어입니다. 자, 전북 혁신 도시에 가니까 전주 혁신 도시가니까 뭐 냄새 나더라. 이게 이제 마타도어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단 시간 내에 확실하게 해결을 해서 냄새가 없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팩트로 보여 줘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김제 용지 지역에 돼지 그 가축 그러니까 돼지가 있고 그닭 가금류가 있는데 173호가 있어요. 그러면 돼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자, 이거 어 바로 휴폐업을 하든 아니면 현대화 시설로 하든 이걸 해라. 그리고 가금류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대해서 자 이거 AI 방지 대책으로 해서 이거 해라. 그리고 거기에 또 처리 시설이 11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밀폐화해서 이게 냄새가 없어질지를 저, 저, 정밀하게 체크를 해서 만약에 완벽하게 냄새가 잡, 잡히지 않는다면 그걸 이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세트로 해서 이거를 예산에 반영하려면 몇백억이 듭니다. 그거를 타기 위해서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아, 견적을 내보니까 이거, 이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갖춰지는 게 아니고, 이거를 위해서 왜 우린 우리에게만 여건을 선제적으로 갖추라고 요구하느냐. 이거는 중심지 지정을 하고 나서 이거를 정부가 지원해서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여건이 미비해서 안 된다고 하니, 자, 이 부분이 이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싸우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파이팅이 없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좀 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네. <laughs> 파이팅. 글쎄요, 예, 파이팅이라고 그는게 네. 이제 어, 말하자면 규탄대회를 한다고 해서 이게 파이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어, 관련된 이런 정주 여건들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뭐 줄인다든지 아니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우리 또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된 사업 예산들을 세울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뭐 도당도 그렇습니다만은 중앙당의 중앙당하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관련 예산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꼭 말하자면 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여건들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들을 하고 또 실제로 뭐 다른 게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전라북도의 이번 금융중심지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세만금에 관련된 지역 현안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가면서 해결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 그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리가 부족한 여건에 있는 건 여건대로 인정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준비를 해나가면 해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할수 있도록 서로 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네정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이런 토론을 할 때마다 제가 가끔씩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자꾸 부각하다 보니까는 네. 왜 금융 중심지를 지정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을 갖다가 자꾸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금융 중심지를 갖다 지정받으려고 하는 건 자체는 그 금융 중심지 지정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금융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아까 뭐박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렇게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이제 모든 국민들의 그 연금 복지를 위한다 이런 측면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 그러면은 핵심 뭐냐면은 전라북도의 금융기관들, 아번 기업들이 와야 되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심인 음, 거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지 여건들도 좋고 무슨 인프라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인프라들 이런 것들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 금융기관들이 오기 위한 건데 과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금융기관들이 오기 위한 진짜 그 어떤 핵심적인 그 인프라냐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와야 되는 이제 금융기관들이나 라 기업들은요, 다 민간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이 민간 기업들의 핵심은 뭐냐면은 수익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농기금 연계 문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인프라부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금융위원회라든가 금융중심지취준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몇 면을 보면 핵심은 뭐냐면요. 전라북도에 와서 이들이 와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 사업을 하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이 비용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어떤 사업구조를 갖다가 여기서 제시하라는 를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거론이 안 되고 자꾸 인프라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에서 추정에 맞춰야 됐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정치하시는 두 분이 계시니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도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농업 연구 기관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기금 운영 구조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 운영 구조에 대한 어떤 국민연금 공단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거기들 갖다가 관리하는 기재부나 복지부 이런데서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마 가만히 있으면 아마 이쪽에서 움직일 생각을 안할 거예요. 그러면 그쪽을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당연히 정치권인 거죠. 그래서 이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여의도의 국제금융이라든지 부산의 이제 해양 중심의 금융 중심, 우리는 지금 농생면과 연기금을 이제 특화한 금융 중심지를 이제 내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연계성 어떤 논리의 부족함 이런 부분을 지적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이거 잘못 내세운 것인지 아니면 뭐 잘못 내세운 것이 아니라면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가면 되는 것이 이제 도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어~ 아까 그 뭐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예. 어떤 그부산의 정치적인 이슈의 어떤 그 지정이 뭐 보류된 거 아니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부산의 어떤 반발 때문에 지정이 보류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기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과 함께 그 부분의 어떤 가이드를 제시한 부분과 함께 중요한 것은 만약에 부산의 결정을 의식해서 했다면 아예 보류 결정 없이 그냥 무산시키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 그것을 안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 네. 어 금융위에서 보류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금융위를 만나왔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이 추가 지정을 통한 금융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전체적인 발전 가능성, 향후 지속 가능성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본것 같고 대한민국 금융 산업이 어,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 비해서 조금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금융중심지 지정 정책이 2009년에 되는데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것을 이렇게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했는데 네. 국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추가 지정에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보고. 네.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부분, 그 농생명과 연기금의 연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어, 전라북도만의 농생명 연기금 특화 모델을 구체화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구체 모델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어떤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계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분부의 안착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융기관들의 집적화를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그 국민 금융기관들이 집적을 통해서. 어, 연 기금의 활성화 이런 부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 그래서 그 자생적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건데 어, 그런 어떤 어, 자산 운용의 어, 그 금융기관들을 집적화 시키고 어, 농생명은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농생명 바이오 이런 부분들을 어, 지금 혁신도시 R&D 기관 여덟 개그 다음에 전후방 연관 산업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통해서 포함해서 14개의 산업 단지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실제로 연구가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유치라든가 벤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실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바로 금융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 이 부분을 연계시키는 것이. 농생명 연기금 특화 금융의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예. 그 부분의 어떤 그 실물적인 어, 산업적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이 부분을 어떻게 에, 이, 금융위를 설득하느냐 그리고 서울과 부산에 어떤 그이 범위를 침해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 금융산업 발전을 이루어나가는데 그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 재상 금융 중심지 추자 어떤 그 개발 계획 용역도 중단 없이 추진해 나올 계획입니다. 네, 예. 이 부분은 정희준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금융 중심 추진위원회가 바로 지적한 부분이 좀더 구체화해야 된다. 그것은 농생명과 연계금의 그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인데 그 연계성을 좀더 구체화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델로 전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자 그러면요. 금융 중심지로 부산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예. 부산이 특화 금융을 나름대로 이제 천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통해서 경험을 얻은 것 같아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 금융을 갖다가 천명을 해도 예.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나국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융 발전으로 이어지질 못한다라는 것 같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 그 경험이 사실은 이번에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이제 농생명 부분이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저도 인식을 분명히 네네.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금융중심지 지정에 있어 가지고 농생명과 연기금 금융을 갖다 같이 묶어놓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짐을 이고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련된 어떤 추진을 하는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네. 이게 금융 중심지 관련돼가 지고 금융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네. 이제 전라북도의 특성상 농생명이 같이 기계적으로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거기에 표현해 하면 기계적으로 같이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상 그 농생명이 산업이 지금 나국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을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는 600 몇십조를 갖다 운영하는 앞으로 2천조 2000, 가까이 그렇죠. 늘려나는 거에서는요 그야말로 투자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부분이 같은 어떤 그 무게를 가지고 추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일단 그 자체가 아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예. 아까 말씀, 저는 안호영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반대 세력이 부산을 어,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서울의 금융권 관계자들이 사실 핵심적인 반대 세력이라는 것에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도대체 뭐야?" 그런 생각을 갖다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농생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분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제가 제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데, 능하겠습니까 네네. 네.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보면요. 이 이제 그 동생명 어떤 아니 동생명이 된다. 지금 추진 과정을 갖다가 보다 보니까 있잖아요. 예 예. 이제 지금 여태까지의 어떤 그어 합니다. 그렇잖아요.도 지금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좀 살펴봐야 되는 대목인데. 네. 예. 그 부분 예. 아니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네. 이제 추진 과정에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던 부분을 아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부산을 갔다가 적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부정적인 어떤 결론을 갖다가 내게 한데는 서울의 금융권에 있는 실무자들라든가 네.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 여론, 오피니언 리더들. 또이 사람들의 어 의견이 반영돼가지고 정치권으로 이제 그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아. 사실은 이것이 금융 심지 추진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장애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감안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농생명과 이걸 연결시키는 것이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 이게 연결이 진짜 안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가 구분을 해,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이게 중요하면은 농생명을 갖다 가 추진하는 건 좋은데. 음. 꼭 이걸 묶어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좀 예, 말씀을 예. 드리면, 의견이? 농생명,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금융중심지가 금융이라는 것이 이제 실물 경제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또 이제 핀테크나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과 연계되고, 네. 이제 이거, 이 그림을 이제 미래 발전 가능성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네. 이제 보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농생명이라는 단어 워딩이 좀 부적절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농생명이라는 거는 전라북도가 지금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이 있는 것이지, 그거를 실물 경제로 해서 지금 해석이 잘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익산식품 클러스터, 네. 어? 그리고 지금 새만금에 앞으로 들어설 지금 사실 제가 중국 왔다갔다하면서 그 세계적인 식품 무역항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중국과 우리나라와 이제 새만금 항과 이 산동성 항을 블록체인으로 연결을 해서 어, 그것들이 검수가 되어서 메이딩 코리아를 붙일 수 있는 것이고 또그 보세 구역 안에서 모든 이제 관세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에 의해서 어, 이렇게 검수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어~ 이~ 이거는 식품과 무역이라는 건다 실물 경제입니다. 음. 그리고 식품 산업과 무역 이것을 해서 이것이 금융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이 연결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블록체인이나 핀테크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네. 것이 이제 그림으로 보여졌었어야 됩니다. 음.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핑계예요. 네. 연구영역보고서 보면은 부산하고 전주가 별로 겹칠 일이 없다. 별도고. 네. 부산은 부산이고 지금 전주는 이 650조라는 것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음. 사실은 용역보고서도 초반에는 잘 진행이 됐어요. 뭐 부산이 지금 잘안 됐다고 해서 전주를 지정하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라 이미 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가 네. 마지막에 가서 아 이게 농생명과 연기금의 관계가 좀잘 설명이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확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 역시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뭐 판결이라는 걸 써놓고 나서 이유 쓰는 겁니다. <laughs> 결론 내놓고 나서 결론 내놓고 나서 아 이거 지금 해주기는 에 이제 부담스럽다. 예. 아, 원래 시작할 때는 해주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 이거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아 이런 이런 점을 앞으로 갖추면은 어, 향후에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그...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제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농생명과 연기금이 아니라 식품 산업과 식품 무역과 그리고 이 핀테크 블록체인하고 이 금융을 연결해서 잘 만드셔야겠지만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결론이 바뀌느냐? 아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압박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뭐 도든 뭐 연금관리공단이든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 지금 전북의 핵심 대기업 3개 중에 두개다 날리고 그리고 이거 그 아주 버젓이 공약한 것도 이렇게 지키지 않는 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압박을 하면서 그 파일이 들어가야 이게 파일이 이제 먹히는 거예요. 아, 굉장히 목소리에, 예, 예. 파이팅을 <laughs> 예. 해주고 계시는데, 그, 예, 도가좀 예. 설명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최종국 예. 금융위원장도, 예. 예. 바로 이 농생명 요 음, 음. 부분보다는 이 핀테크 금융이라든지, 예. 예. 또 고령화를 대비하는 금융, 뭐 예. 이런 것들에 예. 대해서, 예. 미래금융. 또, 예. 또 외국에 예. 또 투자 기업들 예. 유치하는 거, 예. 이런 부분에, 예. 수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제시한 농생명 연기금 어, 정희준 교수님께서 어, 지적해 주신 그 농생명과 아, 연기금과의 어, 연계성의 어떤 집중성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 네. 그리고 어, 의원님께서 어떤 정확하게 어떤 실물과 경제 그리고 어떤 정치권의 노력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또두 분의 지적에 대해서 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저희에게 남, 앞으로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농생명과 연기금은 두 개가 우리 전북 제삼 금융 중심지로 나아가는 두 개의 큰 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물론 연기금 자산운용형 금융 중심지로 가는 부분이 가장 중점이 되겠지만, 농생명이라는 부분도 우리는,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농생명 연구 기관, 그 다음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이 부분을 실제로 사업화 시켜서 연구에서 나타나는 사업화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어떻게, 어, 이렇게 기업 유치나 어, 벤처 투자 이런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바로, 어, 어떤 금융 수요로 이렇게 질수 있도록 하는, 실물 경제로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어 빼고 연기금만으로 가는 부분도 뭐 우선, 어떤 선명하게, 어떤 목표 달성도를 나타내는 부분에 중요한 어떤... 측정치로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예. 어떤 지속 가능성 부분으로 봤을 때, 남북경협이나 앞으로 전개될 남북경협이나 어떤 농생, 명 금융위에서도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남북경협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어떤 그부분의 구체적인 방안에 주어진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적해 주신 어떤 그 정치권과의 공동 대응 노력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또 음.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어떤 관심과 어 협조 어 그런 부분에 어떤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네. 보고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음. 그런 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음? 농생명 연구기관이라 음. 그런데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긴 합니다만 실물 경기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게 그게 어 이렇게 보기 이렇게 막연하게 봐서 이렇게 그러는 것인데요. 예. 에컨대 이런 겁니다. 하림에 지금 음 본사가 이쪽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연관되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 자금을 연결시켜주는 그 부분이 농생명 연기금 어, 특화 금융 모델로 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예, 예. 안용 예, 위원장님. 네. 어뭐큰 틀에서 세 분의 말씀과 뭐크게뭐 다른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음, 생각합니다. 예. 그까 그러니까 이번 이제 금융 그 금융에서 결정한 내용 중에서 보면은 농생명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연기금 부분의 연계성을 양축으로 하더라도 연계성, 연계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고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는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까도 잠깐 우리 박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그 금융 부분이 실물 부분과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뭐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뉴욕이라든가 아니면 런던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데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무역항이거나 세계적인 경제중심지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금융기관들이 직접 피 해오는 건데, <laughs>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농생명 산업 부분들이 아까 뭐 직접화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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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클러스터들도 많이 있고 또 연구기관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이 많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세만금, 세마한금, 세만금이 아직은 뭐 세만 항만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발전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농생명 산업의 기반을 잘 활성화 시켜서 이것이 금융 금융으로 또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또 금융기관에서도 여러 연기금 투자를 지금 또 농생명 부분에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얼마큼 아마 금융위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아주 뭐 어? 활성화됐다 이거라기보다는 이 제시하는 그 모델이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고 실제로 가시화 될수 있는 정도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그 부분에 관한 그 모델들을 좀잘 만들고 어느 정도 이게 가시화되면 예.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할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몇 분의 의견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전라북도가 제삼 금융 중심지가 되기에는 금융 인프라가 적지 않은가. 기업 금융 산업을 유치한 후에 재도전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전북 홀대를 계속해서 유지 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의견이 있고 금융중심지 지정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에는 1등 국민과 2등 국민이 있다는 차별을 느낀다. 전북 도민들은 어찌하든 민주당에 표를 줄 것이니 만만하게 보는 것이다 라는 민주당에 대한 질타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융중심지 추진한다는 거 4년 전부터 준비한 걸로 아는데 보류라니 전주시와 전라북들은 무엇을 했는가.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금융 중심지 지정으로 인해서 경제적 상승 효과를 기대했던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불만의 목소리를 하나 같이 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자, 어쨌든 보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건을 갖춰지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단서. 물론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입장에서는 그래도 희망의 고문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과제를 정확하게 숙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정치권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준비를 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더 솔직한 예, 준비의 숙제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석공국장 네. 음,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떤 중장기적인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차근차근히 실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 금융기관이 직접 할수 있는 사무공간 조성 그리고 그 사무공간에서 모여서 회의를 할수 있는 회의 공간 그리고 그 분들이. 어 거주하면서 어그 함께 일할 수 있는 숙박 공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한 금융 타운 조성. 이 부분을 어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어두 번째는 어 이와 관련해서 어떤 그 정주 여건 개선. 어그 구체적으로 뭐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악취 문제라든가 접근성 문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는 가장 먼저 인력양성 부분을 들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인력양성 부분 지금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인력양성 구체화를 위한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부터는 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바로 가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는 어,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어, 금융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다 보니까 네. 어떤 그 전체적인 네트워킹, 인식, 인프라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 국제 금융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 그다음에 어떤 세미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라북도 금융 산업의 위상을 좀 재개할 수 있는 부분을 어~ 어~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인센티브 마련인데 어~ 금융 기관들이 전라북도로 올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부분 음, 네, 그런 부분을 어 어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발련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도 적극 도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준희 교수님 지금 나석훈 국장께서한네 다섯 가지 중요한 과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맞는 거죠? 예. 뭐 저는 그 근데... 이외에도 또더 뭐 강조하고 싶은 아요 저는 사실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금융중심지 지정 일련의 과정을 보고 나서 예. 느낀 거가 뭐냐면은.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그야말로 파격적인 지원이 없이는 기존의 금융중심지법 틀하 상에서 이 안에서 네. 금융중심지를 지정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갖다가 느끼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틀에서 이제 어떤 재지정이라는 변현이다 아니면 보류된 걸갖다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는 네. 여태까지 있었던 리스크를 갖다 계속 안고 가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제 개인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기존의 그 금융 중심지 법상에서 지,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예, 예. 차라리 판을 바꾸자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그부산이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는 종합금융 중심지인데 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특화 목적 금융지를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법을 만들거나.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기존의 법에서 이 부분을 갖다 반영시켜서, 어, 금융 중심지의 역할을 갖다 할수 있는 어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어떤 새로운 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그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어, 개인, 그러니까 기역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게 그걸 갖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네. 결과적으로 기반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국민, 국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 지금 2,200만 200, 명에 가입돼 있고요, 한4 40만 명이 지금 수급자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그 전체를 위한다라는 어떤 목적을 갖다가 내세우게 되면은 사실은 지역 서울이라든가 부산이 아무리 커도 그게 지역인데 그렇죠. 지역 중심의 어떤 정책보다는 확실히 대응 명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특화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의 방향이라든가 어떤 그 대상을 갖다 명확하게 하면은 부산이라든가 서울 하고 어떤 충돌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게 돼 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그 하거든요. 말씀은 농생명 연기금이 이, 이 특허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거뭐 어, 그것을 담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냥 하겠다라는 어떤 막연한 어떤 방향성 보다는 예, 예. 실현 가능성을 높이자 라는 차원인 거죠. 아. 이제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자라는 건데, 이제, 물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한발 물러서는 게 아니냐. 전라북도가 맨날 양보만 하는데. 아, 예, 예, 예.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시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나간 한 수십 년간의 세만금 이런 경험 같은 네네, 걸 보면요. 네.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어떤 의사결정 내지는 방향성을 갖는 것도 굉장히 생각해 볼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 영행에서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예, 왜냐면 이제. 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우리가 기금운용본부에서 650조 앞으로 늘어나는 이 자금을 잘 굴려야 국민의 노후에 어떤 그 자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 목적하에 특화목적 금융지원법을 만들어서 이 기금운용본부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세계적인 자산 뭐 회사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원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저는 뭐 얼마든지 음. 그 추진이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재산금융중심지 지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예, <laughs> 네, 지금 뭐, 이게 무산이 아니고, 어, 저는 이번에 저희 민주평화당이 막 열심히 계속 싸웠잖아요. 거기에서 얻어낸 성과가 우리가 처음에 사실 그 1, 3년에 한 번씩 하는 기본 계획이 반영이 안 되면은 이제 무산이 되는 걸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아니다. 이거는 거기 안 들어가도 되고 언제든지 네. 할수 있다. 이거 답을 받아낸게 사실은 어. 성과고요. 예.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든지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는 그 언제든지를 지금 총선 전에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과제로는 지금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이제 법에 들어갔고 이제 추진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연기금 대학원 이렇게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전북과기원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생명, 또 미래차, 또 실버산업, 이런 거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실버산업에 금융을 붙여서, 연기금을 붙여서 그렇게 전북과기원을 만드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지금 부산과 전주가 왜 이렇게 싸우느냐. 결국은 그제 이기 이제 지방 이전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이네 개가 어디로 가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혁신 시즌 2.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절대 밀리면 안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예. 거그 병행에 대한 목소리를 내 주셨습니다. 사실 금융중심 네. 그 위원회 회의가 3년마다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보류된 것입니다만 사실 문재인 정부 이내에는 이제 어렵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제 그걸 이제 마무리를 이제 안우영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최종 네. 마무리 해주시죠. 벌써 마무리인가요? 예. 예. <laughs> 네. <laughs> 그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에 관련된 노력들은 꾸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제한 부분에 좀 검토를 좀 해볼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네, 우리 박주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이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법령상에 정해진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 금융 중심지 뭐 지정이라든가 해제는 금융 중심지 추진 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1년에 한세번 정도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4월 달, 8월 달, 12월 달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 년에 세번 정도는 그거를 얼마든지 말하자면 다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동 의원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제도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약간 예. 이건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당 더불어민주당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좀더 힘을 음. 예, 박차를 살 것인가? 간단하게 예, 예. 해주시죠네 예,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3국민 중심지를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 건 대선 공약이고 또 국정 운영 계획, 5개년 계획에도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아직도 3년이 남아 있습니다. 예. 반드시 임기 내에 금융 중심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와 또 우리 예. 정부와 이렇게 노력할 건데요. 또 야당들께서도 좀 협조를 해서 같이 힘을 알겠습니다.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사회자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 모합니다만항상늘 낙후, 차별, 소외, 피해 의식 속에서 늘또한 번의 보류라는 결과를 도민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서 좀더 제대로 역할을 좀 해주길 바라는 아마 시청자분들 도민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행 상황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김층트론 다음 주 수요일 밤열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